네. 어, 마침 남쪽에서 고려의 지원군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아, 뭐 됐네요. 이제. 네.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네. 다 이긴 전투입니다. 아하. 자, 지원군이 이 바람을 얻고 오는데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 강감찬 장군은 이 바람을 예견하고 지원군이 도착할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신 거죠. 아무리 강감찬 장군이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소설 씁니까? 제갈공명도 이 적벽대전에서 화공을 시전할 때 그렇죠. 바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 방향에 바람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미리 알고 기다렸던 그런 전술을 썼던 것이죠. 자, 이 전쟁을 이끄는 장군은 천시, 지리, 인화를 중시한다고 하죠. 지리를 잘 알아야 되고 인화, 부대원들을 단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와 변화, 날씨의 변화 같은 것은 바로 천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 제가 잠시나마 강감찬 장군을 의심했습니다. 어쨌든 거란의 3차 침입! 이렇게 고려의 대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첩을 귀주 대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 강감찬! 야, 귀주 대첩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아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네요. 이 귀주 대첩은요, 정말 고려의 완벽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어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정말 너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란 성종이. 그래서 그 지휘관 소비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만으로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 패배했으니 낙가죽을 벗겨 아? 죽여버리겠다! 아, 아파. 아프겠다. 아, 아파. 아.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네네. 낙가죽이 벗겨지는 기록. 야, 근데 정말 근데 성종은 화공진 같은 경우는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하더니 지금 또 소배함은 낙가죽을 벗겨서 죽이겠다. 네. 아, 이 사람들 정말 과격하네. 아무튼 근데 지난 2차 침입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이제 거란도 고려에 함부로 집착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란의 1차 침입이 993년 그리고 이제 3차 침입 1019년까지 사실 보면 이때 고려 상당히 시달린 거죠. 그렇죠. 26년간 뭐 대규모 전투만 해도 이제 3번 있었고 계속 국지전도 있었고 이런 정말 오랜 그 전쟁의 상황을 결국 종식시킨 그 전투가 귀주겠죠. 또 하나 더 이제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때 그 강감찬 장군의 나이가 72세였어요. 아, 진짜로요? 과거 급제했을 때가 30대다라는 이야기 듣고서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딱 70이 넘으셨다. 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 실버 세대. 노익장을 가셔야 한다는 게 진짜 딱 노익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1019년 2월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거란과의 전쟁을 끝낸 것이다. 현종은 친히 나가 영접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강감찬의 머리에 손수 꽂아주며 공을 치하한다. 이후 강감찬은 현종을 도와 고려 100년 평화의 기틀을 잡는다.